이색적인 온라인 예배들도 나타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코로나19가 공예배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새로운 예배 형식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대표적이었는데요.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편안한 가정 예배의 느낌을 줄 수 있게 세트를 꾸몄습니다.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은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. 그 온라인 예배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또 선포하듯이 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기존 예배 같은 개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가정에서 이질감을 줄여보자.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이런 가정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좀 마련해 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준비한 거죠.